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모두가 건강해지는 그날까지 여자요 그리고 남자 운동을 하 모티베이터 고민수입니다. 고민수와 함께하는 데일리 스트레칭, 오늘은요 아침을 개운하게 시작하는 기상 스트레칭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상 스트레칭이니까요 우리 누워서 시작할 거예요. 잠자리에 막 일어나서 할 수 있는, 그리고 잠자리에 일어나자마자 제가 하는 그런 동작들을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잠에서 일어나고 나면요 온몸이 뭉쳐있죠. 그래서 기지개를 펴는 게 중요해요. 양손 쭉 머리 위로 올리고 발 쭉쭉쭉 멀어지게 기지개 펴봅시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고, 그 다음에 제가 하는 건요 바로 다리를 들어 올리는 건데, 처음에 다리 들어 올려서 몸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렇게 골반을 좀 풀어줘요. 다리 하나 들어서 쭉 살짝 돌려주고, 많이 아니에요, 살짝만. 그 상태에서 옆으로 보낼 건데 이게 몸이 뭉쳐있기 때문에 잘 안 돌아가거든요. 그래서 이와 같이 다리를 들었다가 이렇게 밑을 차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쭉쭉쭉쭉쭉 뻗어주면요 몸이 확실히 더 잘 풀립니다. 약간 이상하죠. 그래서 쭉쭉 펴준 다음에 그 다음에 한번 힘 빼볼까요? 수월해. 등에 오는, 허리에 오는 부담이 좀 더 줄어듭니다. 이게 된 후에 그 다음에 시선 반대쪽으로. 왜냐면 자고 일어났을 때 여기가 많이 뭉쳐있기 때문에 이 동작이 잘 안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임 패턴으로, 그리고 다리를 이렇게 뭔가 수영을 한다는 느낌으로, 물장구를 친다는 느낌으로 이렇게 하면 좀 더 시원하게 여러분들이 트위스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다리 제자리로 가져올 거고요. 제자리로 가져왔을 때도 골반 한번 열어주고 반대쪽 들어갈 거예요. 먼저 골반 열어주기, 이렇게 골반 열어주면서 서클 돌려주고 안에서 반대로 돌려주고, 그 다음에 우리 다리 넘길 거예요. 넘겼는데 어떻게 했죠? 그냥 두면 허리가 아파, 안 돼. 그래서 이렇게 쭉쭉 발차기 차면서 조금씩 더 깊이 내려가는 거예요. 조금씩 이렇게. 그래서 다리는 그냥 밑으로 그냥 쭉쭉 찬다는 느낌으로, 힘은 들어가지 않아요. 그냥 다리를 뻗는다, 찬다는 느낌보다는 다리를 뻗는다는 느낌으로 이거를 늘려주는 겁니다. 후,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 스트레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트위스트죠? 상체 트위스트, 시선 반대, 어깨 매트에 올 수 있도록 놓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천천히 제자리로 가지고 올 거예요. 우리가 일어난 지 얼마 안 됐고 침대에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동작이 침대에서 이루어져요. 그래서 침대라면 이 동작이 잘 효과가 없을 텐데 바닥에 있다라고 하면 좀 더 시원한 느낌이 많이 올라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다리를 가져온 상태에서 골반을 아래로 툭툭툭 내려치면요 엉치뼈 쪽이 이렇게 툭툭툭툭 해서 뭉쳐있던 그런 텐션들이 좀 풀어지는 걸 느낄 수 있거든요. 이 상태에서 다리 벌려준 상태에서 천천히 오른쪽 왼쪽으로 그냥 보내줄 거예요. 그래서 보내주기, 천천히 툭툭툭, 오른쪽 왼쪽, 오른쪽 왼쪽. 시원하죠? 누워있습니다. 아직 우리 침대예요. 몸을 깨워줘야 되기 때문에 양 무릎 다 한번 가져와 볼 거예요. 무릎 다 가져와서 이 상태에서 발끝 한번 잡아볼까요? 발끝 잡아서 펼 수 있으면 좋은데 안 펴지면 펴지는 데까지만 잡으면 되고요. 좀 더 할 수 있다 그러면 한번 펴볼 거예요. 쭉쭉쭉 펴보기. 펴서 좀 가져와 볼까요? 아, 시원해, 시원해. 좀 가져오고 내리고 다리 벌려주고, 이 상태에서 다리 하나 놓고 한쪽 크로스에서 위로 올리겠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스트레칭 중에 하나인데, 그 다음에 이 무릎을 가슴으로 가져올 건데 손을 아래로 넣어서 이렇게 가져올 거예요. 그러면 이 정도도 시원하죠? 굉장히 시원해요. 누워서 하기에도 쉽고, 그리고 이 옆쪽이 굉장히 시원한 걸 느낄 수 있습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안 가져와도 되니까 이렇게 시원함 느껴지는 데까지만 들고 계시면 돼요.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제자리 천천히 천천히 제자리 놓고 반대쪽도 한번 크로스 해볼게요. Figure 4, 위에서 봤을 때 숫자 4 모양이 나오죠. 그 다음 다리 들어서 이 엉덩이 옆쪽 당깁니다. 손 아래쪽으로 가져오고, 그 다음에 호흡 들이마시면서 후 내쉬면서 가슴 쪽으로, 무릎을 가슴 쪽으로 가져오는 거예요.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을 때는 동작들이 잘 안 나오기 때문에
한 자세를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좋지만, 이렇게 처음에는 조금 조금씩 해서 여러분들이 좀더 스트레칭이 잘될수 있도록 그렇게 자세를 여러 번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쵸? 들이마시고, 내쉬고,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풀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다리 쭉쭉쭉쭉쭉쭉쭉 털어서, 우리 이제 좀 일어나야겠죠? 일어나야죠. 호흡 들이마시고, 무릎 가져와서 이렇게. 후, 가져와서 일어나 볼까? 일어나고, 일어난 상태에서, 사실, 일어나고 나면 이게 진짜 안 되거든요, 뭉쳐서.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다리 하나 접어서, 이렇게. 저도 유연한 편이지만 아침에 일어나면 이게 안 돼요. 몸이 딱 굳어 있어서. 그래서 일어난 다음에 다리 하나 접고 이런 느낌. 바운스를 준다는 느낌보다는요, 그냥 툭, 툭. 이렇게, 몸을 이렇게 맡기는. 내가 슉 맡기는. 그래서 내가 일부러 막 당기려는 느낌이 아니라 그냥 천천히 접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그게 조금씩, 조금씩 늘어날 수 있도록 그런 느낌으로 갑니다. 발바닥 펴주고, 잡아주고, 천천히, 천천히 내려가고, 이게 어느 정도 되면 그 다음에 접어서 늘려주는 거예요. 그쵸?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이거의 포인트는 뒷다리가 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뒷다리가 안 펴진다 그러면 안 되는 데까지만 등 피고 허리 피고 여기서만 있으면 돼요. 여기서. 아침이기 때문에 뭘 어마어마한 걸 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몸을 그냥 깨워주는 정도도 충분합니다. 아셨죠? 아침부터 내 뭔가를 막, 막 끊어야 돼. 이 느낌보다는 아, 내가 아침을 시작하는구나. 그것도 충분해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이걸 하잖아요? 여러분들의 몸이 바뀔 겁니다. 정말로 훨씬 틀려요. 몸이 가볍고 시원합니다. 호흡 들이마시고, 내쉬고, 축축축 내려오고, 마지막에 천천히 들어오고, 잘하셨어요. 아주 잘하셨고요. 그 다음에 우리 버터플라이라 그래서 다이아몬드 한번 만들어 볼까요? 앉아서 축축축 벌려주기, 벌려주기. 편하게 앉아서 가슴 쭉 내밀고, 발끝 잡고, 이 발목 잡고 가슴을 쭉 당겨볼 거예요. 그리고 후, 다시 멀리 보내고, 다시. 호흡 들이마시면서 가슴 당기고, 후, 내쉬면서 멀리 보내기. 다리 한번 뻗을 거고요. 양손 뒤로 뻗으면서 어깨 말리지 않게 가슴 펴고, 어깨 뒤쪽으로 당기면서, 이 여러분들의 그 날개죠? 날개를 조여주고, 쭉쭉쭉 핍니다. 쭉쭉쭉 피고, 호흡 들이마시고, 내쉴 건데, 후, 이렇게. 안 돼. 잘안 되니까 여기까지. 후, 후, 여기까지만 하면 돼요. 여기까지. 그 다음에 되면 발 잡고. 후후, 끝에서부터. 그 다음에 쭉쭉쭉쭉쭉쭉 늘려줍니다. 천천히 꼬리뼈 먼저 말아서 일어날 거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침 기상 스트레칭 별거 없죠. 하지만 매일 이것을 한다는 것은 정말 쉽지 않습니다. 굳이 이 영상이 아니라도요. 저와 함께하는 이 데일리 스트레칭 영상을요. 매일 아침 하루 10분씩만 한다면 여러분들이 훨씬 건강하고 상쾌한 하루, 그리고 한 달, 1년을 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이것 해보시고 어떠셨는지 댓글로 남겨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아직까지 제 채널 구독 안 하신 분들은요, 제 채널 구독하시면 매주 업데이트되는 이러한 유용한 영상을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여러분들의 모티베이터 고민수였고요. 시청해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Bye!